손소독제뿐만 아니라 이제 에탄올이나 글리세린 같은 것도 사가셔서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오히려 사람들이 마스크도 잘 쓰고 손소독제도 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약 같은 거는 좀 매출이 줄었어요. 황사가 아주 심한 그쯤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많이 나가긴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는 손소독제나 마스크가 거의 나가지 않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전과는 이제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찾으시고, 약국에서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팔려서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이제 KF94짜리 이상을 사라라고 저희도 말은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간의 매개 감염의 형태로 침이 튀거나 그렇게 해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안 끼는 것보다 기본적인 일회용 마스크라도 끼는 것이 낫다. 마스크에도 유통기한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기한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뭐 유통기한이 뭐 몇 개월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뭐 4, 5년 이상 이렇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서 유통기한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마스크잖아요. 미세먼지 필터가 정전기를 이용한 필터인데, 그 미세먼지 필터가 젖게 되면 그 정전기가 사라져서 미세먼지를 거르는 필터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혹은 황사 마스크 같은 경우에 한번 쓰고 버리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고요. 근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마스크는 침이 튀거나 비말 감염의 형태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마스크로 쓰신다고 하면 한번 쓰고 버릴 필요까지는 없고요. 물론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좋지만 마스크가 요즘 잘 없기 때문에 다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장기화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3-4천원 하는 마스크를 매번 바꿔 쓴다면 사실상 가격의 문제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통 하루 정도만 쓰고 버리라고 권유를 드리긴 하지만, 좀 비용적인 부담이 된다면 이틀, 3일 정도까지 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물이나 마스크에 묻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 다른 곳에 보관을 하고 한 3시간 정도 이후에 다시 쓰신다고 하면 크게 걱정 없이 쓰셔도 되고요. 마스크 표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으로 마스크 표면을 안 만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 비누를 사실 찝찝한 분들이 많아 하세요. 비누 말고 그냥 물로 씻으면은 사실상 이제 세균을 죽이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용에 있는 비누라도 안 쓴 것보다 쓰는 게 낫다라고 이제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고, 너무 이제 오염의 정도가 심해 보이거나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많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손소독제 같은 걸 좀 상비해서 가져오는 손을 씻거나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손 깨끗하게 씻는 방법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365 손 씻기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손을 씻진 않아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권장드리는 건, 손을 비빌 때 손바닥만 비비지 마시고 손끝에도 이렇게 해서 손끝에끼리도 마찰시켜주고 비벼주는 정도를 해주셔야 손톱 아래 있는 세균들도 잘 죽어나기 때문에 손톱 아래에도 씻을 수 있도록 손톱도 좀 비벼주셔라는 정도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누로 손을 자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화장 실에 가지 않더라도 사물을 만지고 나서 손세정제를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간의 비말 감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인 위생이라는 것이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집단 감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사회 전체적인 보건 안전을 위해서도 개인 위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